저자기 보니까 막 여성들 목소리 들리고 막 와 이곳이 도시구나. 어. 아. 어 좋다. 여성분이 날 알아보셨어. 아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아 홍대 나들이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좋네. 또 젊음의 기운. 야 저 저기 갑자기 왜 이렇게 꽂히신 거예요? 이런 스타일 옷이 예. 사람들 다 입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이 스타일이 예. 이 스타일은 빈티지 스타일. 어. 예. 근데 얼굴이 너무 빈티지라서 예. 빈티지 붙으면은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빈티지. 왜 이거 사고 싶어요? 어? 이거 입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인민군 같을 것 같은데. 북한 탈북자. 예. 인정. 예, 형 이거 입으면 진짜로. 진짜. 예, 형 이거 입으면 진짜로. 진짜. 아니 주머니 손을 왜 집어넣어봐요? 어? 뭐 동전 있을까 봐. 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펀치를 쳐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한번 딱 해가지고. 아 여기서 뭐 그림 같은 거? 그렇지. 네 펀치 한번 치는 거 시원하게. 어. 나의 건재함, 예. 건강함을 펀치로 보여주는 거지 우리 구독자들한테. 어때? 아니 저는 좋아요. 그러면 돈을 넣어요 동전을. 돈? 예. 돈 없지. 보였나? 아 저 지금 삼성페이 쓰는데 휴대폰으로 지금 찍고 있잖아요 나는. 삼성페이? 예. 야, 홍대 오니까 다르네. 왜, 뭐 많고. 어떤 게 다른데요? 이 봐봐. 홍대에도 이 젊음의 기운도 있지만, 이 꽃 봐봐. 예, 예쁘잖아. 아니, 이런 꽃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꽃? 예. 보면 화전. 아. 화전. 멋있다니까. 아, 그 화전. 밀가루 꽃. 해가지고 꽃 올리는 거? 그래, 그거 꽃차도 있어, 꽃차. 그것도 진짜 나중에 와, 내가 나중에 한번 대접할게. 아, 근데 여기 왜 온 거예요? 여기? 예. 여기 내 추억의 옛날에 살았던 예. 그 내 공간이 있거든. 아. 한번 슥 가보려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거기도 볼게요. 가시죠 그러면. 너무 좋다 근데 간만에 도시 오니까. 예. 야 진짜. 거의 뭐 이런 도시는. 이다도시죠. 이다도시. 어? 갑자기 튀겨. 옷 설정하고 있고. 아 환장하고 이다도. 지금 약간 요즘에. 뭐 저라든지 외래종한테 약간 쫓기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쫓기는 느낌은 별로 뭐 그런 생각보다는 쫓기는 완전히... 느낌이 아니라 거의 뭐 호프집 쫓기는 아시죠? 그래 아 좋다. 야. 오늘도 나이키 쫓기 입고 오셨네. 나이키 입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있어 보인다고? 어, 있어 보이지. 알겠습니다. 아 어디서... 이거 제가 개그한다고 엔지전에 서울 상경했을 때 네. 제가 묵었던 고시원. 어딘데요? 여기 있어. 마루 공식 때 있잖아. 아 마루. 원래 예전에 샛별 고시원이었거든. 네. 여기... 그런데 지금 바뀌었네. 여기가 밥도 정말 잘 나와가지고 밑반찬 다섯 가지 항상 아주머니가 세팅해 주셨고 그때 많은 개그맨들이 놀러 오고 있었지. 여기 나랑 또 살았던 놈이 그 MBC 개그맨 김한규. 그 어떨 때 여기 살았다고요? 옛날 힘들 때. 힘들 때 그 한 달에 얼마씩 저기 냈었어요? 월세 30만원. 아 그래요? 지금은 어떨 때예요? 지금 더 힘들 때지. 저기 월세 30만원 지금 사는 데는 얼마에 얼마 내고 있어요? 보증금 10에 21만원. 후퇴를 해버렸네. 후퇴되었지. 그래도 아니 저기가 몇 년 전이라고요? 2003년. 그러면 몇 년 전? 여기... 17년 전인데 17년보다도 10만 원이 더 후퇴됐네요 지금. 후퇴됐지 지금 모든 게. 아니 17년 전에 월 30에 살았는데 뭐... 17년이 지난 후에 네. 21만 원. 21만 원. 서산에. 서산에. 알겠습니다. 단기 원룸이야. 단기 원룸. 바로 또 이동해야 돼.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10. 10만 원. 그런 데가 있어요? 있어. 너무 좋다 이제 너무 추억의 동네인데 지금부터. 지금 힘들...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아니면? 여기가 더 좋지. 밑반찬 다섯 개를 항상 아주머니가 세팅해 주셨어. 지금은? 지금 내가 해먹어야 돼. 맨날 부탁 가서 켜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쁜 느낌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홍대. 홍대. 저 뉴에라 알아요? 메이커 뉴에라? 뉴에라? 뉴에라는 뭐야? 뭐 메이커야? 시네라는 알아요? 몰라요. 차인표. 시네만 알아. 아 시네라. 네. 시네라 알지.
여자분 탤런트. 뉴에라. 뉴에라? 시네라. 뉴에라가 그 모자 브랜드인가? 네, 모자 브랜드. 형 얼굴은 뭐예요? 그럼 뭐 그치? 그냥 에라. 에라, 아, 에라 그래. 에라이. 좋다, 야, 좋네. 아, 광수가 너무 좋아. 아, 좋다. 이렇게 보니까 막 여성들 목소리 들리고 막, 와, 이곳이 곳이구나. 목소리가 들, 목소리만 들으면 너무 좋아. 연애 안 한 지 한 얼마 정도 됐어요?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저는 지금. 야, 아니, 진짜. 꽃 이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 꽃 이름 뭔지 아나? 닭꼬치군요. 아, 도대체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네. 닭꼬치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멘붕 오면서 머릿속에 세포가 다 죽어버렸어. 아, 그러면 이제 웃기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나라가 닭꼬치가 죽어버렸다. 이거 무슨 꼬치예요? 닭꼬치군요. 아, 최고의 커플이네. 우리 알아봤어, 순간적으로. 아, 그래? 바로 여기서 야. 구독 눌러, 시키자고. 저희 채널 구독 커플이에요? 두 번 결혼하면 사회 보러 갈게. 결혼했어. 아, 결혼했어. 결혼했어. 아, 결혼했어요. 한 번 더 하면 되지. 했어요. 한 번 더 하면 되지. 했어요. 한 번 더 하면 되지. 아, 그래요. 아, 왜 여기 왜요? 왜? 여기? 예. 네. 스시집인데. 예. 네. 오, 먹을 수 있겠는데. 아, 진짜로요? 돈 별로 없어도 가능해? 아, 충분하지. 뭐 어떻게 드시게요? 이게 지금 2,900원 정도 하거든요. 요거 닭가 와사비 이런 것들.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예. 요거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2,900원? 하나, 두 개는 두 박스이고. 하나 정도는. 와우! 찍게요. 어? 카드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떤 거? 그 카드 지갑에 카드가 많아 보인다고. 카드가? 너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 쓸 수 있는 거. 얼마 들어있는데요? 보여줄까 실시간으로? 네. 갑자기 그때 16만 돈 있었고. 네. 지금은? 지금은 봐. 15만 원? 아니. 3,200원이요? 아. 3,200원? 야. 3,200원. 이제는 뭐 페이크라도 이거 내가 살게 이런 말 못하겠네요. 현금 있어 그래도. 얼마요? 2만원 있잖아. 아, 23,200원 전재산이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음식을 사면은 집에 못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살게 퍼포먼스 했는데 네가 아 형 내가 낼게 하면 기다려야지. 아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세요? 나는 지금 모르겠네. 이분. 저분이요. 네? 저분. 저분, 이거 저분인 거 아시죠? 아, 저분이요? 나는 좀 잘 모르겠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이거 저분. 저기 맞아, 저분. 어, 좋다. 먹기 전까지 잘 먹겠습니다. 아, 어때? 북한식? 요거 닭칼국수 어떤 거 같아요? 아, 이 북한 사람 같은 사람이 또 또 북한 칼국수 먹으니까 약간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뭐 김일성, 뭐 김정일 이름 생일 때, 네, 생일 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 녹두젓 김일성. 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셔. 이 땀이 어떤 땀이에요? 한 땀 한 땀이죠. 어디 뭐 하시게요? 아, 이게 지금 나이키. 예. 80% 할인해가지고. 나이키가 80% 할인한다고? 이쪽에 네. 나이키가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봐봐. 그냥스 이래가지고. 어? 아. 있잖아요, 80% 폐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비싸네. 얼마인데요? 39,000원. 80% 말고 15,000원. 키 조각 하나 무슨 39,000원. 야, 또 이게 또 홍대 한복판에 또 이렇게 카페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한복 사야 되고 쌀 사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아 그래요? 무조건 해야 돼. 가리지 마. 아 금액이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해요. 아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제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짜리 광고 들어왔다. 에. 그럼 네 50 먹고 부어 25나 25 그래도 되고. 그래도 나를 좀 높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네가 제일 고생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이래 찍고 뭐 네 분량도 얼마 없는데 편집까지 하랴. 고생 솔직히 네가 제일 많이 하지. 이부호는 와가지고 그 새끼는 거저 처먹고 있지. 거저 먹고 있는 거지. 우리가 다 만들어 주는 거를 또 재미없는 거 다 편집시켜주고. 그렇지 다 잘라내주고 있지. 네가 직접 네 역할이 커. 네가 당연히 많이 먹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 거의 서태지와 아이들 수준의 이제 그 네가 서태지야 그냥. 네가 서태지야. 소돼지로 갈게요 그러면. 소돼지. 소돼지 좋다. 소돼지. 소돼지와 아이들로 가시죠 그러면. 소돼지와 아이 둘. 예, 네, 아이 둘. 아이 돌보다 아이 네. 둘로 가야죠. 소돼지와 아이 둘. 아이 둘.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예? 네? 마음에 드세요? 옷이요? 나름대로 뭐 가격은 착하해서 너무 좋네. 얼마인데요? 14,900원. 9,900원짜리도 있고. 아우 좋아. 너무 좋아. 한번 들어가볼까요? 아니 갈 의미가 없어. 왜왜 왜? 뭐 뻔하지 뭐 한 뭐 69,000원 뭐 79,000원 뭐 99,000원 하겠지. 그러면 신발이 한 얼마 정도 돼야지 살 거예요? 신발은 19,000원. 19,000원 최대 2만 한 4,5,000원. 19,000원 하는 순간 힘들어져. 이거 인터넷 이거. 이거,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이게 23,000원 몇 배는 샀어. 무료 배송. 위서 보이지만은 2만 원대. 여 뒤에 은장도 있고. 좋다. 여성분이 날 알아보셨어. 아예 잘 보고 있어요. 어떤 거요? 미키 선수님이요. 미키 선수님 잘 보고 있어. 어디서요? 어떤 거? 코빅. 잘 보고 있어.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미키 선수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미키 선수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일 내가 미키한테 그나마 내가 제일 고마워 생각하는 게 내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내 캠핑카 리뷰를 내 자체에서 찍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먼저 선빵을 쳤단 말이지. 그런데 그 리뷰를 만약에 내가 내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 이런 기능이 셀카 모드로 해서 뿌옇게 해서 재미도 약하고 그냥 그랬을 건데 네가 와서 툭 치는데 이걸 포인트를 예능적으로 극대화시켜줬단 말이야. 정말 재밌게. 지금도 나는 그 이보호가 보니까 까더라고. 우리 영상 일부 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어그로만 끌려서 조회수는 많이 나왔지만 많이 나왔는데 정작 재미는 없다. 자기 게 재밌다. 그렇지.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 아니 재미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재미없는 사람들 본 거냐고. 그 시청자들에 대한 그거는 농락이거든. 모독이다. 모독이지 당연하지. 그 영상 봐주신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데. 53만. 1부가 53만. 나 지금 1부, 2부가 지금 최고의 글자이기 이거 내가 나와서가 아니라 네가 진짜 기가 막히게 편집을 잘 해놨고 잘 살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걔가 와서 물론 또 시너지가 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어느 순간부터 오판하고 있더라고. 지가 나와서 솔직히 2부는 너랑 내랑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멍한 놈을. 아무 그 재능도 없는 애를 갖다 우리가 그 아이디어 내서 탁 만들어주고 레퍼토리도 만들어주고 캐릭터 심어주고 있는데 이 특히 미키의 역할이 거의 내가 볼 때는 80% 이상이야. 그래도 난 걔를 처음에 섭외를 했잖아 네가. 섭외를 일단은 걔 진짜 그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또 댓글에 요런 뭐 거의 70% 이상은 외래종이 너무 웃기다, 이보호가 너무 웃기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많지. 근데 조회수는 또 떨어지고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시선에서 봐야 되거든. 순수 매니아층이 아니라 근데 너무 적극 지지층에 그렇지. 그분들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휘둘려도 좋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 사람도 약간 또 신경 쓰시네요. 고마운 분들인데 더 크게 보자면은 더 넓게 더 깊게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 할 얘기가 지금 형이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맨날 이보호 씨 이제 차를 내가 타고 가니까 이보호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걸 신경 써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저를 태우러 왔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놈이 분량이 많더라고. 나도 할 말도 있고 해서 미키 아침에 모셔가지고 네. 가는 맛에 이런 영상이나 일부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어느 순간 내가 분량이 거의 빠져 있거든. 인정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거를 밀어주다 보니까 굳이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부, 2부 많이 나왔잖아요, 형이랑 나랑. 왠지 이번 편에 형이 이렇게 푹푹 털잖아요. 이번 편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 예. 네. 저거 뾰족한 거 있잖아, 저거. 네. 봐봐, 저게. 저게 두릅나무에 두릅. 가시 많은 거. 세상에. 와. 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열려있대. 거샤명 헤이레. 야, 요즘에 이렇게 뒤에 블록 튀어나온 TV가 도둑이 들었다가. 아니, 여기. 아, 이게 뭐 죽여줍니다. 여기 전부 다 차박 낚시 텐트. 낚시하시는 분들. 와, 이 색도 이렇게 풍겨야죠. 와, 냄새가. 이거 되게 좋네. 와, 뭐라 뜨거. 내가 뭐하는 거야? 왜, 왜, 왜? 박았어. 박았어. 내 차 박았어. 아, 진짜로? 내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도와주십시오.